추워지는 날씨에 다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뚝뚝 떨어뜨리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신기하게도 정말 손돌바람이 붑니다. 손돌바람은 음력 10월 20일경에 부는 몹시 매섭고 추운 바람을 뜻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음력 10월 20일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손돌풍, 손석풍이 있고요. 또 손돌바람과 함께 오는 추위 역시 손돌의 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돌바람이 어떻게 유래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몽고군의 침입으로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피난할 때 거센 물살에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왕은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위험한 곳으로 몰아간다고 의심을 하고 목을 베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손돌은 물 위에 작은 바가지를 띄워서 그 바가지를 따라가면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 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무사히 강화로 피할 수 있었던 왕과 일행은 이 손돌의 충성심에 현재 대곤면 신안리 산꼭대기에 묘를 만들고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날 전후로 매년 추운 바람이 불어와 이를 손돌바람이라고 하게 됐는데요. 바람에 얽힌 우리 민족의 역사 속 이야기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단어 한 번 더 확인해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